찬양을 들으세요. 주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이분은 여기 오른쪽 무릎 관절에 실내반 기형이라는 그런 기형을 갖고 계십니다. 이 무릎 관절, 무릎의 방향이 자꾸 바깥으로 이렇게 쏠리는 그런 기형 증상인데요. 20년 동안 이 장애를 가지고 계셨고 실제적으로 장애 등급 6등급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로 인해서 무게중심이 여러분 들으세요. 오른쪽으로 쏠려있기 때문에 허리가 계속 아프셨고요. 병원에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사셔야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분에게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느끼고 난 이후에 허리의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분이 울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치유하셨을 뿐 아니라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선하십니다. 찬양합니다. 선하십니다. 아, 네. 네, 장애 등급을 받으셨는데 할렐루야. 완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